돈 있어, 너. 그리고 남들은 10억이 뭐야, 1억도 없어. 너 10억이라도 그래도 모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옆에 그 대중을 보면 거의 다 어떤 그런 편견이라든가 또 돈을 너무 약간 속물처럼 돈만 쫓는 것 같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아 굳이 아나내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그래 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아내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삶에는 밸런스라는 게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더 벌어야 되는지. 예. 왜냐면 이 영상이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가 지금은 뭐 이게 몰라서 이런 영상을 못 찾아보지만 이제 자녀도 이제 5살, 6살, 7살, 이제 10살 이렇게 크게 되면 과거 엄마의 5년 전, 10년 전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이런 영상으로 기록되는데 더 벌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싶고 꼭더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있다면 그런 것들이 궁금해.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올라오기까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면 와, 제 4억 벌어? 예, 저 지금 몇 달만 벌면은 이제 올해 4억 넘길 것 같거든요. 이제 연말까지. 근데 여기 올라오기까지 사실은 수많은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어요. 힘들고 울고 자살하고 싶고 저도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랑 사실은 이렇게 시간, 경제적인 자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쓰면은 막쓸수 있지만 시간적인 자유는 제가 시간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고객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컨트롤을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그 자유, 그러니까 시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 저희 첫째도 둘째도 제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위임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에 엄마는 늘 노력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엄마는 부단히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일을 올스톱, 제가 항상 대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만약에 혹시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혹시 무슨 일이 사건이 터져서 제가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는 만약에 그냥 정말 아뭘 하지? 그러니까 뭔가 성장 없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니면 뭐 쇼핑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데 건물 팔아서 10억을 내쓸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로 월 500, 600 나오는 걸쓸수 있는데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고 쓴다고 하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공허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분의 소비를 쓰고 있는데 소비를 쓰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왠지 아세요? 아, 체크카드로 써도 똑같아요. 잔고가 바닥이 날 거고, 신용카드로 쓰면 그 다음 달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분 때문에 이렇게 기분에 휘둘리게 되면은, 저는, 아, 너무 외롭지 않을까? 아니, 공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산층 부자들, 이제 고객님들도 솔직히 제가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 고객님들의 대화와 나는 지금 이 정도 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되게 만족해. 이 고객님의 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고객님의 눈빛은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지금 여기 마라탕 가게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진짜 많이 벌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한월 1,00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다 디어 있으세요. 그 탕수육 때문에 이게 다 불이 튀어가 그 기름 때문에 다 튀어가지고 다 흉터신데 저한테 이제 고기 가게를 고기 이제 아무래도 가게 하나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위에 아무래도 가게가 이제 가족들 패밀리적으로 있다 보니까 마라탕도 잘 되지만 고기로 해도 잘 되겠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만나면은 저도 아 고객님이 하시라 내가 저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대화가 그렇게 오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사실은 이제 나 여기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말해서 조금 우울하고 몸이 많이 아프고 아 조금 이제 공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호캉스 이런 거아 호캉스 가고 싶다 아 즐기면서 살라고 뭐하러 지금 이렇게 많이 버는데 제가 사실은 샌들을 지금 7만 원짜리를 2년째 지금 신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너무 해져가지고 지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신고 그걸 살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서 가서 20만이고 30만 사놓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20만, 30만을 꼭 굳이 여기다 투자해야 되냐? 아까운 거예요, 제가. 아직도 조금 더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살 기회가 있어서 못 샀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이렇게 저는 아직도 2, 30만짜리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안 사게 되고 조금 더이 돈이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일을 안 하고 좀 나오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육성을 한다 그러면 그럼 육성을 하게 되면 또 어디에 지출 비용이 물론 마케팅 비용이나 비서님을 좀더 고용해야 되는 비용도 있을 텐데 지금 돈이 이 정도 쌓여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갉아먹는 것이 아닌 이걸 투자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런 걸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아, 돈을 절대 막쓸 수가 없게 되고요. 오히려 아이들을 볼 때도 개입을 안 하게 돼요. 아이들도 제가 첫째 딸도 이제 되게 소극적이고 조금만 한마디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으니까 이 서러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울고 이러는데 제가 그 소극적인 아이를 요즘에 탕후루 하고 이 소극적인 아이가 요즘 그 퀸카라는 춤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이제 그 춤을 추고 있는데 어제도 탕후루를 하나 사주면서 춤을 춰라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추는 거예요. 막 자신 있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 아이가 도전했을 때그 기쁨과 그 기쁨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보상과 그랬을 때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엄마여야 되느냐? 이 엄마도 똑같이 적절한 보상에 저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보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끌어줄까? 내가 리더로서. 제가 배를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너는 내말 들어가 아닌 따로 저랑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육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대표님이 저에게 하는 테스트처럼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사랑해서가 정말 널 싫어해서가 아니고 정말 너무 사랑해서 네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떨쳐나갈 수 있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네, 꼭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버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리기에는 더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사실 더 번다는 건 경험치인 것 같아요. 그 경험치를 단순히 내 어떤 고민에 빠져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경험치까지도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 접촉하다 보니까 자꾸 타인하고 연결되면서 그 경험을 자꾸 더 받아서 이제 그런 어떤 자극받고 이런 뭐라고 하지? 더 번다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돈 외적에 더 버는 것들이 지금 보여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자녀한테도 사실 자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육성인데 자녀를 키우면서 또 버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방금 전에 보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왜더 벌어야 되냐. 단순히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면서 성숙하려면 더 벌어야 된다. 성숙하려면 더 버는데 숫자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숫자 외에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방금 보여졌어요.